사탕 교육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육 개요입니다. 리더가 파트너를 교육할 때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각각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터미 교육의 목적은 파트너를 이해, 설득, 기억, 즉 체득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폰서의 자기 권위나 능력 과시형 교육은 금물입니다. 파트너 중심이어야지 스폰서 중심의 교육은 헛수고가 됩니다. 애터미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애터미를 전달하고자 해도 이해와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다단계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학습 피라미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애터미를 기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피라미드입니다. 미국 MIT 대학 사회심리학자 레인이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학습 방법에 따른 24시간 기억률을 연구 발표한 결과물입니다. 수동적 학습 방법입니다. 특징이 주로 강사는 능동적이고 학습자는 수동적입니다. 학습자의 참여도는 0, 0 수준으로 교효과는 낮은 편이지만 많이 활용됩니다. 강의 읽기, 책 읽기, 동영상 시청, 시연, 현장 견학 등입니다. 능동적 학습 방법입니다. 특징은 학습자 참여가 얼마만큼 능동적이냐에 따른 방법입니다. 학습자의 참여도에 비례하여 교육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집단 토론, 연습 및 체험, 가르치기 등입니다. 학습 피라미드를 핵심적인 것을 요약 압축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수동적 학습 방법과 참여적, 능동적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률은 강의 듣기가 5%, 책 읽기가 10%, 동영상 시청이 20%, 시연 및 현장 견학이 30%, 집단 토론이 50%, 연습 및 체험이 75%, 가르치기가 90% 되겠습니다. 수동적 학습 방법입니다. 강의 듣기입니다. 애터미 세미나, 성공자 특강, 스폰서 교육 등 수동적입니다. 가끔 강사가 질문을 하지만 애터미 회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주로 듣기만 합니다. 청각적인 강의 지식이나 정보의 학습자 기억률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기억 효과는 5% 수준이 되겠습니다. 책 읽기입니다. 애터미 관련 도서나 인문학, 경제, 심리, 철학, 마케팅, 처세학 등이 많이 읽혀지며 수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책의 시각적인 문자 지식이나 정보의 학습자 기억률은 낮은 편입니다. 기억 효과는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입니다.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합쳐진 박한길 회장, 이상현 박사, 애터미 성공자 강의, 동영상 시청은 수동적이며 그래도 강의 듣기나 독서보다는 학습자 기억률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기억 효과는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연 및 현장 견학입니다. 강의 듣기, 독서, 동영상 시청 등은 학습자가 가상의 것들과 접촉하는 수동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화장품 시연 등 강사가 시연 및 현장 견학을 통하여 실물로 시범을 보이거나 현장을 보여주면 학습자들이 좀 더 기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 효과는 30% 수준입니다. 능동적 학습 방법입니다. 집단 토론입니다. 미팅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집단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기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능동형이 되겠습니다. 팀 미팅에서 리더는 강의나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며 참여자, 즉 학습자에게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원만한 토론을 위한 사회자 역할과 짧은 조언의 멘토 역할만 합니다. 기억 효과는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습 및 체험입니다. 시연 현장 견학이 실물의 수동적 시청과 교육이라면 연습 체험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형 토탈 학습이 됩니다. 화장품 체험, 홈미팅, 챌린지를 통한 애터미 제품의 체험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매우 높은 기억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체험은 신규 멤버십 구축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한번 서버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억 효과는 무려 75%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규 리크루팅 체험 활용법입니다. 신규 회원 유치에서 75% 기억 효과의 체험 마케팅은 매우 유용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이브닝 케어, 화장품, 선크림을 항상 휴대하여 활용합니다. 얼굴 케어입니다. 장소, 시간,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쪽 손 케어입니다. 장소, 시간, 남녀 장애가 없습니다. 시원한 손과 안한 손의 확실한 효과 차이로 단시간 제품 홍보에 매우 유용합니다. 홈미팅, 집에서는 화장품 이외에 식품 등 다양한 애터미 제품을 체험시킬 수 있습니다. 챌린지입니다. 신규보다 기존 회원들과 함께하는 화장품 공기식 도전도 좋은 체험 학습이 되겠습니다. 가르치기입니다. 타인을 가르치려면, 즉 강의하려면 내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가르치는 것, 즉 강의는 나, 학습자가 배우고 최고로 기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스폰서 바람대로 학습자, 즉 파트너가 어려워하더라도 강의, 즉 가르치기로 수용만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능동형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 효과는 90%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애터미 성공자입니다.